그래서 before, after, for, during, 그랬습니다. 좀 길어요, 말들이. before는 뭐뭐 전에, after는 뭐뭐 후에, 이런 얘기죠. for는 동안, during은, 이것도 역시 동안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for는 구체적 시간의 길이, 얘는 특정 기간. 그래서 얘는 의미가 똑같죠? 똑같습니다, 의미는. 자, wash your hands before dinner 되겠습니다. 자, 이게 손 씻는 거죠? 이걸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나중이죠? 이해되시죠? before가 나오면 before는 나중에 거랑 관련되는 겁니다. before는 나중에 거 앞에 오고요. 자, 그 다음에 Tuesday comes, 화요일이 온다. 그리고 나서 뭐야, Monday 되겠습니다. 자, 화요일이 오는데, 그죠? 월요일 다음에 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가 먼저고요. 아이고, 먼저죠? 먼저. 얘는 나중이죠. 그러니까 after는 이제 나중에 거랑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for랑 during은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중요합니다. for랑 during은 중요한데 설명을 다시 하면 for 다음에는요 숫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숫자 플러스 복수 명사가 보통 나와요. 얘는 어떤 거냐면 years 이런 거, days 막 이런 거 이런 애들이고요. during이죠. during 같은 경우는 특정한 기간. 그래서 얘는 보통 단수 명사가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특정 기간인데 예, 어떤 말들이 오냐면 단수 명사인데 holiday 그리고 그 다음에 vacation 이런 거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런 특정한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쭉 내려갔어요. 소라는 오전 8시 이전에 학교 간다는 얘기죠. 8시죠? 8시 이전이니까 before가 되겠어요. 학교 간다, 8시 이전에. 봄은 여름, 여름은 봄 다음에 오고, 가을은 겨울 이전에 오는 얘기죠. summer, spring 되겠습니다. 얘가 먼저죠? 얘가 나중이죠? 먼저니까 after죠? 맞죠? 먼저, after 먼저. 그죠? fall하고 winter 보면 fall이 먼저고, winter가 나중이죠? before.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쭉 이렇게 순서대로 갈 때, 순서대로 갈 때는 before 쓰고, 그죠? 순서가 이렇게 갈 때는 after 쓰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죠? 나중이고, 그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쓰고 싶을 때는 before를 쓰면 돼요. 그죠? 1시 before 2시. 2시 전에는 1시. 그죠? 1시가 아니지. 어쨌든 이렇게. 자, 나의 남동생 호주에서 5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4죠. 그죠? 5 숫자 나오고 months 복수명사. 그죠?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오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샌디는 주말 동안에 자원봉사 한다는 얘기죠. The weekend. 네, 정해진 시간이죠. 숫자 없죠? 그럼 뭐 쓰죠? during 쓰면 되겠습니다. Sam will come back after Christmas 되겠습니다. Sam은 comeback 돌아올 거다. 그죠? 크리스마스 전에 이런 얘기죠. 크리스마스 그죠? After 크리스마스 후에 이런 얘기죠. 바르게 해석하십시오. 이런 얘기죠. 샘이 돌아올 거다. 크리스마스 후에 이런 얘기죠. 일요일 전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